코로나 시대의 반려동물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지 않으셨는지요. 1인 가구와 핵가구가 늘어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반려동물들. 우리나라의 네 집 중 한 집에 반려동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해마다 버려지는 우리의 반려동물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또 전국에서 동물이 가장 많이 버려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반려동물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다 건너 브라질에서 반려동물을 학대하면 처벌이 어떠한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힘의 원천입니다. 유기동물 구조사가 급히 차를 세웁니다. 주인에게 버려진 이 강아지는 도로에서 죽었습니다. 저희가 한 10분만 먼저 왔어도 저렇게 안 죽었죠. 사람이 버리면 사람한테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조된 유기동물들은 어떻게 될까? 동물 등록 칩이 있는지 검사해 칩이 없는 경우, 즉 주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엔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됩니다. Sancionou sem vetos a lei que aumenta a pena para casos de maus tratos a cães e gatos. 브라질에서는 앞으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학대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이르 보소나로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 거부권 없이 개와 고양이에 대한 학대 또는 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사는 반려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술 내용으로 수도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에서 열렸습니다. 이 법안은 개와 고양이를 학대하다 적발되면 무거운 벌금 부과와 함께 반려동물 양육권을 박탈하고 학대하는 정도가 심하면 2년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프레디 코스타 하원 의원이 발의했으며 상원에서는 파비아노 콘타라토 상원이 상정해 지난달 9일 승인됐습니다. 종전의 벌금과 함께 3개월에서 1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처벌 수 가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보소나로 대통령은 개, 고양이와 같은 동물에게 사랑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생명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혐의자는 이전과 같이 서명 후 수사를 거쳐 더 이상 석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와 고양이를 학대하는 사람들도 범죄 기록이 남으며 심각한 범죄로 드러나는 경우 가해자는 교도소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정부 공식 통계기관인 브라질 국립통계원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는 2,880만 가구와 1,150만 가구에 달합니다. 반려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브라질에서 코비드19 사태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학대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레지 코스타 하원 의원은 통계적으로 볼 때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인간에 대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학대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무려 57만 마리의 동물이 전국에서 버려졌습니다. 해마다 버려지는 동물이 늘고 있는데 유기동물은 언제 어느 곳에 많이 버려지는지 전국에서 유기동물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도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마을 전체에다가 지금 집게가 엄청 많아요. 밤새도록 치져요. 우리도 잠 못 자니까 고통스럽죠.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해마다 늘어 1000% 이상 폭증한 가운데
전문성을 갖춰야 할 경찰의 동물 학대 수사 매뉴얼은 현장에서 활용되기에 턱없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의당 이은지 의원실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1147%까지 증가했습니다. 2010년 69건, 2011년 98건으로 거쳤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지난해에는 910건으로 폭증했으며 2010년 78명이었던 피해자도 지난해엔 97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동물학대 사건은 꾸준히 늘어난 반면 처벌은 미미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송치된 3,360명 중 구속된 인원은 단 4명에 불과했으며 2016-19년의 경우 송치 인원은 973명이었지만 구속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전문 수사의 필요성도 커졌지만 경찰의 수사 매뉴얼은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이날 이은지 의원실이 공개한 경찰청 동물학대사범 수사 매뉴얼을 살펴보면 사건 처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매뉴얼은 동물학대 사건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6월 말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1인 가구는 총 876만 8,414가구로 전체 2,279만 1,531 가구 중 38.5%를 차지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넘쳐나는 시대에 외로움을 달래주는 반려동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또 다른 영상을 바로 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